선생님 이렇게 봤더니 이쁘세요? 제가요? 예,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뭐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 짝이 없어서 그런가? 어, 근데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네. 어떤 일을 하시던지 주변에 네? 어떤 일을 하시던지 주변에 그 나랑 비슷한 경쟁자들이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경쟁자한테 내가 네. 어떤 내 자리를 뺏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뭐 금전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 봐서는 괜찮으실 것 같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느끼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괜찮은 한 해야. 아, 그래요? 예. 다행이다. 계속 일자리도 안 구해지고. 근데 저는 언제 결혼하실 수 있어요? 결혼이요? 남자들한테 네. 인기가 많으신데. 근데 만약에 네. 이제 뭐 남자를 만나거나 그런다고 그래도 소문을 안 내셔야 돼. 소문. 예. 그리고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만나시게 돼요. 그 지금 나이가 지금 나이가 있으시니까 지금 이제 조만간인데 뭐냐면 확실하게 내가 앉을 수 있고 그런 자리가 나오려면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 기왕 늦으신 거. 네. 예. 조금 더 기다리셔요. 근데 뭐 10년 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대략 잡아서 예. 언제쯤? 그러니까 지나면서 네. 여태껏 뭐 남자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없었던 건 아닌데. 예. 그리고 제일 나한테 뭐 지나간 네. 얘기지만 네네. 지나간 얘기지만 아유 얘가 내 짝꿍인가 보다 그럴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한 27, 28 뭐 요 시점에 만났던 사람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문제는 내가 인생을 많이 겪고 그러고 나서 만나실 수가 있어. 그래야 안정이 되고 그래야 남자 안 도망가. 아. 예.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니니까 네. 아니니까 뭐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기가 조금 몇 년은 걸리실 것 같고. 아. 저랑 사귀던 애 하나가 있는데. 예. 혹시 저는 GT랑 GT는 안 만난가요? GT랑요? 네, GT. GT랑 괜찮아요? 뭐, GT끼리 뭐, 이렇게 뭐, 띠궁합을 봐도 그렇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 그 사주하고도 뭐, GT 괜찮아요? 동갑내기? 괜찮아요? 근데 얘가 계속 빼는 것 같아서 얘랑 내랑 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경쟁력이 아 경쟁률이 많으셔서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를 만나서 남자들은 많이 이렇게 꼬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정작 어떤 결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만나시는 분이 동갑내기 쥐띠랍니다. 그냥 만나시고 너무 기대치를 갖지 마셔. 기대치 갖지 마시고 사귀시고 지금 선생님이 결혼 운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마흔둘, 셋 이래야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네. 조바심 내지 마시고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어떤 내가 무엇을 도모하기에는 내 힘이 좀 약해요. 예, 내 힘이 약하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의도를 해서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뭐 내가 약하니까 그것도 약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만약에 돈을 벌고자 하시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문제는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면 그런 거는 잘 들어와. 요즘에 계속 일자리가 안 그러니까 구해 구해져가지고. 보시고 밖에 나가서 찾으시면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세요. 자리가 뭐 두세 군데는 있어. 근데 선생님이 안 가는 것 같은데. 갔는데 계속 예. 깨지는 것 같아서. 있어요. 그래요.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알아보시고 그러면, 뭐 직장이나 남자나,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차고 넘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뭐, 42, 43, 41, 42, 43, 2.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예, 서둘지 마시고. 그럼 뭐, 남자 문제, 직장 문제, 그게 다예요? 아니요, 뭐 아프고 뭐 그런 거는 없겠죠. 아프고 그런 거? 그, 선생님이 젊어서는 괜찮아. 근데 지금 건강관리를 이제 해놓으셔야지.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노년에, 말년에 가서 아프실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해놓으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급하게 점을 보거나 뭐 그래야 될게 아니네. 아니고 지금 뭐 직장을 구하시고 그게 지금 제일 관건인데 그럼 너무 크게 구해줍니다. 아 답답해서. 지금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유유자적 그렇게 하셔. 올해도 다 갔고 밖에 나가시면은 내가 구할 직장 그리고 내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내년에는 차고 넘친다니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예. 행복하세요. 예.